Let's go.안녕하세요, 문캉입니다. 마로니는 보통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제 주변에 맴돌기 때문에 뒤에서 이 쪼무레기가 왔다 갔다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제가 원래도 뭘 야금야금 잘 사 모았잖아요. 근데 이제 좋은 제품을 발굴할 때마다 우리 몽독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항상 대부분 촬영을 하곤 했는데, 근데 오늘 영상은 말이죠,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제품들인데 왠지 모르게 유튜브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꿀템들을 간추려서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실제로 사석에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꼭 정보를 물어본다거나 유튜브가 아닌 인스타에서 정보를 많이 물어본 제품이라거나, 그래서 그런 애들만 간추려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제품은요, 짠! 바로 이 백팩입니다. 이건 드메리얼의 제품이고 저는 이렇게 블랙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각 잡고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 없고 진짜 살짝 브이로그에 이거 메고 나갈게요 하는 정도만 보여드려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체인이 이렇게 실버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고급지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조금 옹졸하게 등 뒤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져서 가방을 딱 맸을 때 굉장히 내추럴하고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여기 버클도 무광에 실버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워낙에 좀 뻔떡거리는 포인트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딱 포인트로 시크하게 무광 실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. 여기 앞에 주머니 하나가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소지품이 저는 지갑이거든요. 어떻게 또 내 지갑 사이즈랑 이렇게 딱 맞아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갑을 넣고 다니고요. 그리고 정말 꽤나 많은 물건이 들어갈 정도로 안에 포켓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 파우치부터 모차키, 핸드크림, 뭐 쿠션, 세니타이저, 에어팟 이렇게 낭낭하게 들어가고도 좀 공간이 남아요.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자석 버클도 굉장히 견고한 편이라서 그래서 뒤로 딱 맸을 때 불안한 것 전혀 없이 덜거럭거리는 거 하나 없이 아주 튼튼하게 여기 고정을 잘 시켜줘서 전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이거 하나 딸랑딸랑 메고 돌아다녔어요. 실제로 제가 이걸 맨 걸 보고 제 친척 동생이 따라 샀는데 걔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완전 데일리 가방 됐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아직도 백팩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드메리얼 백팩 완전 추천드립니다. 다음도 패션 아이템인데요. 이것도 정말 맨날 신고 있는 바로 로사울의 플랫폼 클로그입니다. 이런 클로그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고 게다가 블랙 색상이라서 아까 저 가방처럼 진짜 어떤 착장에 매치를 해도 조금 시크해 보이면서 약간 힙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데일리하게 막 신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사실 이런 클로그 디자인들은 그냥 이렇게 화면상으로 띡 하고 보잖아요. 그러면 뭔가 그냥 검정 고무신 같고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하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디자인 같은데 정말로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었을 때도 잘 신지만 진짜 위아래로 좀 풀세팅한 날 있죠. 제대로 꾸민 날. 그런 날에 이거 하나 신어주면 전체적인 룩을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꾸민 느낌 안 나게. 그래서 최근 두 달 중에 절반 친구들은 제가 이걸 신는 걸 무조건 봤을 거예요. 다들 물어보는 게 이게 편하냐고 묻는 거예요. 두말하면 잔소리인 게 일단 엄청 가볍습니다. 너무너무 가벼워서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가벼운 무게감이고요.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양가죽이에요. 근데 제가 두 달 동안 진짜 자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진짜 흠집하나 없을 정도로 엄청 견고하고 내구성이 너무 좋아요. 게다가 착하게 굽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휘뚤마뚤 신을 수 있는 플랫폼 클로그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로서울 추천드립니다. 짠! 바로 블루 엘리펀트의 에디 피치라는 안경인데요. 블루 엘리펀트에서 광고가 떴는데 너무 독특한 색감의 디자인이라서 또 저는 너무 각진 그런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동글뱅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수지 안경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이거는 패션 안경으로 쓰려고 구매를 한 거라 저는 보통 외출할 땐 이렇게 렌즈를 끼거든요. 그래서 얘는 블루라이트 렌즈만 끼운 상태고요. 오늘 날이 흐려서 오랜만에 조명을 켜봤더니 렌즈에 다 비치네.
근데 컬러 자체가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? 근데 베이지가 아주 밝은 베이지는 아니고 약간 밀크 캐러멜 같은 색이 나거든요.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가 좀 사람의 인상 자체를 부드러워 보이게 만들어준달까요? 근데 저도 워낙에 얼굴에 막 살이 많은 편도 아니고 조금은 뾰족뾰족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어서 항상 보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찾거든요. 그래서 이 에디피치 이 제품이 여기 옆광대가 진짜 이렇게 싹 가려지는 거예요. 뾰족뾰족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들에게 굉장히 잘 보완이 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이것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블루 엘리펀트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. 또 무엇보다 같이 오는 이 안경 케이스, 이 파우치가 너무 예뻐서 완전 저한테는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. 다음은 에어팟 케이스입니다. 지금 조명 때문에 색감이 거의 날아갔는데 29cm에서 구매한 A3B3의 핑크색 베이스에 빨간색 물감을 자잘하게 이렇게 떨어뜨려준 듯한 그런 패턴이거든요. 이게 유광, 무광 옵션이 있었는데 뭔가 이 패턴에는 무광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무광을 선택을 했고 사실 이 고리에 예쁜 키링을 하나 달고 다니려고 고리가 일부러 있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드는 고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저는 이 패턴 자체가 되게 무난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에어팟 케이스를 엄청 자주 바꾸는 스타일도 아니고 옛날에 제가 너무 쨍한 컬러들을 많이 사용했더니 좀 금방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할 때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포인트는 들어간 이제 전문향의 취향은 녹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사야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게 은근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얘도 만 원대 극초반으로 가격도 엄청 착한 편이었고요. 대신 이게 뚜껑이 약간 불안정해요. 그렇다고 뭐 매번 떨어져 나간다는 아니지만 좀 뚜껑이 잘 빠진다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여기가 이니셜 각인이 가능한 브랜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썼는데 혹시라도 뭐 선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니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각인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향 관련 제품들, 뷰티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짠! 요거는 발망의 리브인 컨디셔닝 스프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터리 오빠한테 선물을 받아서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외출할 때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. 저도 이 발망 샴푸랑 컨디셔너 라인이 굉장히 좋다는 건 들었지만 가격이 조금 너무 셌기 때문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제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부시시함 잡아주는 거 물론 좋지만요. 향이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. 근데 오늘 주제에 이 발망 스프레이를 넣은 이유가 제가 이거는 보통 외출 전에 뿌리고 나간다고 했잖아요. 꼭 얘를 뿌리고 나갈 때마다 향수 냄새 말고도 머리에서 되게 좋은 향 난다는 얘기를 유독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. 얘가 어떤 향이냐면 되게 고급진 스파에서 헤어 트리트먼트 딱 받고 나면 나는 향일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베이스 노트가 앰버랑 샌달우드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자마자 나는 향은 강하지 않은 은은한 꽃향이 올라오는데 한 2, 30분만 지나도 잔향이 그 앰버, 화이트 머스크, 샌달우드 이런 게 싹 합쳐진 굉장히 무게감 있게 포근한 그런 향이 납니다. 얘는 아르간 오일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한 향 없이 정말 고급진 스파 향이 나요. 아,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, 향은. 얘는 향 때문이라도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한 4, 5분 정도만 딱 뿌렸는데도 아주 차분해진 이 머릿결 보이시나요? 그래서 외출하기 직전에 이렇게 부시시한 모발 끝쪽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 아주 단정된 이런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외출이 가능해서 이것도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 꿀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다음은 자기 얘기할 거 알고 올라간 건지 몰라도 이 GBH의 프레그런스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저는 네롤리 향을 사용 중입니다. 이건 그냥 일반 룸 스프레이처럼 공간에 향만 더해주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탈취제, 살균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처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뭐 카페트나 이런 소파에 맨날 강아지들이 올라가서 뭐 발바닥에 그 저는 좋아하지만 발바닥에 꼬순내나 그리고 마로니는 좀 공복토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꼭 공복토를 바닥에 안 하고 요 카페트 하거든요. 근데 아무리 물티슈로 닦고 뭐 휴지로 지우고 해도 그 남아있는 그 아주 코끝에 찌르는 아주 진한 잔향이 있거든요.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. 알아? 누나 이것만 하고 그 다음 누나 촬영 얼른 끝낼게 알았지? 좀 부담스러우니까 앉아있을래?
사실 개인적으로 향 자체는 히노기 훨씬 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그 숲향, 제주도의 풀향 이런 향을 갖고 있어서 더 취향 저격이긴 했는데, 근데 이 제품이 어쨌든 나는 탈취제야, 살균제야 하고 그 기능을 갖고 나온 애들이라 좀 더 그 알코올 향이 강하게 나긴 하거든요. 근데 GBH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롤리 향이 베이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히녹은 침구나 뭔가 옷에 많이 뿌리고요. 요 제품은 직접적으로 마로니가 안고 있는 이런 소파나 뭐 쿠션, 그리고 바닥 카페트 이런 데 많이 뿌리는데 냄새를 너무너무너무 잘 잡아줍니다. 얘는 저만 갖는 것보다 주변에 선물용으로 딱일 것 같더라고요. 이건 제가 스스로 너무너무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. 아무튼 냄새 빠지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요.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은 짜자잔! 자, 조니의 립 제품입니다. 이거는 어퓨의 과즙황 틴트, 무심결의 무화과. 제 영상에서도 되게 자주 언급을 했지만 저는 코랄 컬러를 잘못 바르면 진짜 입술만 동동 떠보이는? 입술만 홍두깨 같아 보이는 정말 안 받는 타입인데요. 근데 이 컬러가 정말 너무너무 잘 맞는 거죠. 저의 지금 찐텐이 느껴지시나요? 다른 컬러 섞지 않고 단독으로만 발라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오늘 좀 나 부드러운 봄스러운 인상을 주고 싶다, 봄 컬러 넣고 싶다 하면 무조건 손이 갔던 제품이었어요. 우선 컬러에서 반했고요. 두 번째는 이 광택감. 광택감이 이것도 미친놈입니다. 이거는 막 여리여리 물먹잎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아주 끈적한 오일을 한 겹 탁 발라놓은 느낌이 나요. 유리알 광택이 그대로 나는 제품인데 진짜 리치함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음파음파 했을 때 요플레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입술 위아래가 이렇게 맞물릴 때마다 제품끼리 뭉쳐서 얼룩덜룩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이 번쩍번쩍 거리는 이 립 표현이 저는 너무 예뻐서 다른 컬러도 갖고 있는데 굳이 이 코랄 컬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는 당연히 코랄이 원체 잘 봤던 분들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처럼 여쿨 분들, 코랄 컬러가 너무 안 받아서 좀 손이 잘 안 가셨던 분들도 이 컬러가 잘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네, 오늘은 유튜브에서는 거의 보여드린 적 없는 오프 더 레코드 꿀템들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. 평소 저의 취향과 비슷하셨던 몽독자분들은 오늘 저의 추천이 아마 잘 맞으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